아, 연호가 해시태그 그렇게 쓰는 거? 아니다 라고 알려드렸으니까 저 민찬이가 한번 해시태그 쓰는 방법 알려드려 볼게요. 가사처럼 걸어. 해시태그를 걸어야 됩니다. 어떻게? 걸어. 이렇게 걸어. 막 옷장에 옷걸이, 셔츠, 다리 태그 걸어요. 막 근데 한두 개 써서는 되지가 않죠. 길게 써야 됩니다. 길게 막 엄청 길게 있는 말 없는 말 다 써가면서 길게 써야 돼요. 저 밑에 더보기도 생겨요. 그게 생길 때까지 여러분 해주시면 돼요. 포인트입니다. 그다 졸라야 돼요. 어떻게 졸냐? 좋아요 눌러줘. 이게 귀여운 포인트거든요. 좋아요 귀여운 포인트입니다. 귀여운 포인트 소리니까 또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. 이제 여러분 댓글을 이렇게 써주면은 너에게 달려가겠다. 여러분 이게 무슨 스텝인지 아세요? 인생의 스텝. 이것만 아셔도 태그 거는 뭐 거의 다 아신 거라고 할 수 있죠. 아싸 안녕 우진 버가발포 아싸 안녕 우진 버가발포 아싸 안녕 우진 버가발포 아싸 거짓말 치고 있죠. 내가 다 이겼는데. 아니야 나 진짜 다 이겼어. 내가 다 이겼는데 지금. 안녕 우진 버가발포 안녕 우진 버가발포 안녕 우진 버가발포 안녕 우진 버가발포 안녕 우진 버가발포. 어 아까 비겼어요? 아 아까 비겼어. 어 약간 양심적이긴 하네. 양심적이라니까. 안녕 우진 버가발포 안녕 우진 버가발포 안녕 우진 버가발포. 쳤어. 시작.